바로 신은경 씨 해외여행 네. 영수증까지 전부 공개를 해버렸죠. 네. 네. 호화로운 네. 해외여행을 했다. 하와이 여행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 자료를 찾아봤더니 하와이 여행이 한 번뿐이 아니었더라고요. 예, 그렇습니다. 볼까요? 예, 전 소속사 측에서 이제 그 채무 소송을 하면서 일종의 이제 또 하나의 뭐 실체를 밝히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 해외 여행 비용들을 쭉 했는데요. 하와이 여행이 한 3천만 원 정도 있었고요. 그렇죠. 싱가포르가 2,500만 원, 런던 여행 5,300만 원 저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저게 어떤 업무적 차원에서 간 것이 아니라 이제 여행을 간 것이고 자기는 그런 식까지도 이제 뒷바라지를 해줬었다.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저 이 영수증 내역들을 그러니까 공개한 것 같습니다. 있고 체납 네. 국세 체납이 있는 가운데서도 예. 저렇게 호화 해외여행을 다녀왔고. 예. 그 다녀온 다음에 소속사 측에서 비용을 지불해 달라. 예.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예.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떠났으니까 아마 전 소속사 측에서는 이제 저기에 대한 어쨌든 이제 항변을 하게 됐다. 예. 네. 지금 소속사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데 문제가 되는 호화 해외 여행은 사실 2013년 말 네. 12월에 있었던 하와이 해외 여행이었습니다. 내역을 저희가 아까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렸는데 비행기표 같은 경우에 왕복 1,900만 원. 예. 굉장히 근데, 비싸요. 예. 전체 총액을 따지면 9,8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저걸 했다고 해서 저 부분은요. 예. 해외 호화 여행 부분은 실은 신은경 씨의 잘못은 아닙니다. 왜냐면 저것은 하나의 그 소속사와의 관계의 문제인데 굳이 저것을 공개한 이유가 생각해 봤더니 이미 이제 세금 체납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 와중에도 저렇게 했다라는 전 소속사 일종의 창피의 죽인데 네. 저런 것들이 공개되니까 오히려 이제 신은경 씨의 이미지와 신뢰도들의 추락에 상당히 영향을 주게 된 거죠. 그, 네. 아마 소속사는 저걸 저래서 공개했을 거예요. 신은경 씨가 뭐라 그랬냐면 내 출연료도 떼어먹었어.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그렇죠. 전속, 네. 그럼 전 소속사 입장에서 야 우리가 걔 여행비로 대준 게 2억 4천인데 출연료를 떼먹었다는 말이냐?